안녕. 아이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J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제이제이TV 구독 플리즈. 네, 갑자기 웬 뜬금없이 앵무새가 나왔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오늘은 마술사의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어제 제가 치킨집에서 일을 하고 3시쯤 여러분들 며칠 전에 보셨던 동영상 그 방한용품 하울 그걸 찍었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마술 공연을 준비하러 방학동에 있는 연습실에 갔다가 세팅하고 준비해놓고 짐 다 챙겨놓고 그리고 오늘 배달을 하고. 네 죄송해요 이거 너무 복잡하죠. 지금 시간이 새벽 2시 33분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보시면요 저희 아이스크림 튀김 먹었던 점장님입니다. 이 형님이 원래 예전에 제가 마술사로 한창 활동할 시절에 제 소속사에 이제 매니저님으로 계셨어요. 제가 너무 택배상하차를 하다가 너무 몸이 힘들어가지고 치킨집 알바로 변경을 했는데 이 형님이 선뜻 고용을 해주셨고 하지만 지금은 같이 일을 나는 잘리고 운전석도 반대에 있습니다. 신기하죠? 무려 외대차 우핸들입니다. 우핸들 아주 귀여운 차 큐브입니다. 큐브 아들 있잖아요. 아들 있지. 시원이 20개월 된 아들 있습니다. 되게 귀여워요. 진짜 귀여워요. 보고 눈썹 좀 보여주세요 엄마. 엄마 눈썹 좀. 안녕하세요. 윙크 시원이 윙크. 자 아무튼 저희는 다시 방학동의 사무실로 짐을 챙기러 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 제 자식들과 또 같은 녀석들이죠. 네 비둘기들과 함께 행사를 갈 거예요. 이렇게 귀엽죠? 얘네들이 제가 제일 지금 데리고 있는 애들 중에서는 제일 오래 키운 애들이에요. 마술할 때 같이 막 하진 않아요. 따식에 밥 먹고 그냥 잠 자고 그러고 있는 경로 우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기들 신분지. 비둘기들도 며칠 동안 또 여행을 같이 해야 되니까요. 제가 행사장 가서 4일 동안 공연을 하거든요. 똥판을 자주 갈아줘야 돼요. 더러워지면 막 발에 붓고 이러니까. 아. 오구 있죠. 미안. 아가 너 안 데려갈 거야. 네. 4일 동안 먹을 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비둘기 6마리와 함께 행사를 출발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 짐들이 제가 행사에 가져갈 짐들이에요. 자, 이제 이 짐을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자자지. 네. 몇 시야? 8시 15분? 비둘기 다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쵸. 비둘기들. 아, 고생하셨습니다. 인터넷으로 숙소를 예약했는데 3박 4일 동안 여기서 지낼 거라서 트윈 침대로 해서 왠지 형이랑 저랑 자는 시간이 다를 것 같아서 그래서 트윈 침대로 해서 예약을 해서 왔고요. 저렴하게 했어요. 이게 크리스마스가 껴가지고
비싸더라고요, 숙소가. 그래가지고 공연이 들어왔을 때, 저번 달에 공연이 들어왔는데 저번 달에 미리 예약을 해뒀었죠. 이제 큐시트만 작성하고 자야겠다. 고생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아, 전역한 지 1년이 넘었네요. 원래 목표는 군대 다녀와서 6개월 안에 자리를 잡고 편하게 사는 거였는데. 소원은요? 저기요. 아니면 아무튼 1년 안에 자리를 못 잡았지만 요즘 들어 변경하는 거야? 네. 그래도 요즘 들어 유튜브가 또 관심을 받고 있어서. 아, 운전을 진짜 혼자 다 하셨어요. 원래 중간에 바꾸기로 했는데. 320km인가? 타이밍 놓쳐도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리고 괜찮은데? 어제 공연 준비하고 집에 와서 3시간 잤어요. 3시간. 그리고 가게 알바를 하러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잠 잘 타이밍을 놓치면은 잠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서, 아니에요 형 저 별로 지금 안 졸려요, 이따 바꿔드릴게요 했는데 그냥 자버렸어요. 이게 큐시트예요. 마술 공연을 하려면 이런 움직임이 간단한 행사라도 다 필요해요. 저 보면은 뭐 무슨 마술을 할 건지, 그리고 여기는 음악 틀어주는 타이밍에 대해서 타임테이블 만들어 놓은 거고, 그리고 스텝, 그러니까 짐 옮기는 거는 무대 위로 어떤 거 올려주고 어떤 걸 빼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게 마술사들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큐시트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요거는 제가 며칠 전에 행사를 했을 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제 요거랑 비슷한 공연물들을 챙겨와서 조금만 수정하면 될 것 같아서 이걸로 쓰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간단한 행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막 무대도 갖춰지고 막 그런 공간이면은 이제 조명 큐까지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스텝도 뭐 혼자 와서 하는 게 아니고 막 두세 명씩 따라 붙기 때문에 스텝 1번, 2번, 뭐 여자 미녀 스텝까지 막 움직이는 큐가 다 따로 있고 이런데, 어차피 근데 내일 할 거는 간단한 행사니까요. 네, 아마 제가 이제 마술사 임재훈으로 하는 마지막 행사예요. 제가 마음먹은 마지막 행사예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12월 달, 이번 달까지 행사를 받고 공연을 하고 이제 마술사로서의 그 활동을 마무리 지금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뭐 수익 목적으로 행사나 공연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면은 돈이야 많이 벌겠지만, 지금 제가 군대 전역하고 1년 동안 이렇게 살면서 조금 지쳤어요. 많이 맨날 하루에 두세 시간씩 자면서 뭐 그러면서 일대로 다 하고, 치킨집 알바했죠, 마술사로 공연했죠, 그리고 마술 도구 만들어서 수출했죠 그동안에, 거기다가 유튜브 하고 있죠. 이제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나를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마술을 내려놓으면은 잠이라도 이제 규칙적으로 하루에 7, 8시간씩은 꼬박꼬박 잘 수 있게 되니까, 이제 이게 잠을 안 자는 사람이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동영상 보시면은 지금 저 이 다크서클 지금 내려온 게 없어지질 않잖아요. 1년, 지금 1년째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더라고요, 맘대로. 이제 내려놓을 거고. 제가 내려놓을 거의 기준은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일을 내려놓기로 했기 때문에 마술을 내려놓는 거예요, 지금.
빚 있던 것도 지금 어느 정도 갚아놨고 제게 조금은 마음이 좀 안정된 상황이고 뭐 지금 돈 더 많이 벌어서 더 욕심내서 더 모을 수도 있는데 일단 몸을 좀 이제는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갖고 네, 마술 일이 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서 네. 음악도 이제 풀도 해가지고 다 넣었어요. 아, 확인도 됐고 이제 할 일이 다 끝났습니다. 아 이제 씻고 잠만 자면 되겠네요. 아 지금 오전 9시거든요 아까 했던 거 보셨죠? 형 내일 1시 반에 알람 맞추죠?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아 공연을 이제 하러 가야 되네요. 한 4시간, 5시간 잔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공연 4일 동안 해야 되는 거였는데 이제 얘네만 하면 저는 더 이상 이제 잠을 못 잘 이유가 없기 때문에 네, 이 공연을 하고는 엄청 후련할 겁니다. 이제 많이 잘 수 있어요, 맨날. 여기 그냥 안 해주셔도 되는데 청소? 저희 4일 동안 쓰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안 해도 돼요? 네네. 네 수고만 뺄게요. 예 감사합니다. 형이 먼저 내려가셨나 봐요. 아휴 형이 먼저 가도 또 짐 싣고 자 그럼 공연장으로 출발! 출발!